구독자님들, 아우 여기 어디 농장이래. 아우 가봤으면 좋겠다. 아이 구독자님들 여기요 제 키핑장이에요. 예, 다남다육 키핑장이요. 근데 저 샤이닝 펄이요. 아우 네네네네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 물을 못 줘서 저희 알에서 계속 공사하고 먼지가 많고 꼬질꼬질한데 괜찮죠? 아유 공사가 언제 끝날까요? 이제 예. 일요일날 이제 공사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자리는 다 잡혔고요. 이제 이사는 예, 합니다, 합니다. 제 차로 한 차씩 하는데 매일 또 못하다 보니 이사가 많이. 예, 그래도 어떡해요? 영상은 밥 먹듯이 갑니다. 샤이닝 펄이요? 예, 원통형 철화 제거 다 되고 있어요. 어유 그러니까 지난번에 행사 때 예, 이거 봐요, 보셔요? 보셔요? 아유 참나. 아유 또 있어요. 잠깐만요. 이런 것 때문에 키우는 재미가 얼마나 솔솔한지 몰라요. 아우 세상에. 눈만 뜨면 커피 딱 들고 아니면 시원한 식혜 들고 저녁 때 저희 남자 구독자님 생맥주 탁 들고 어디 가요? 다육이 보러. 예. 보셨죠? 철화 돼가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사 때마다 한두 개씩 해서 모았던 아이들이고요. 원래 있었던 아이는 예고 원래 있었던 아이예요. 원통형 철화요. 예, 요 원래 있었던 아이예요. 그리고 얜 진짜 오래된 아이인데 보이시나요? 저는 지금 감으로 가고 있는데 왜냐면 빛이 예, 요 아이가 어머머머머 진짜 거의 한 8, 9개월, 10개월 되는데요. 가운데 보면 철화가 돼가고 있어요. 이런 게 신기해서 제가 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오늘 지금 보는 영상은 제가 그한 가운데 조건이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데 어우 이뻐요, 이뻐요. 아유 참 웃는 소리 하고는 에, 요 아유 진짜 제일 좋아한다면서 이름도 에 더스티 로즈. 아유 세상에 그 이제 제가 묵은 아이 안 묵은 아이 제가 매장에서 만나면 아우 자꾸 골라달라고 하면 뭘 골라요. 고르기는 저희 사장님 눈치 보면서 말해야지. 아유 반갑다고 막 다나님 나 이것 좀 골라주세요. 아유 이거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참 우리 구독자님. 자 제가 한 번만 다시 말해요. 같은 조건이잖아요. 얘가 얼마, 얘가 얼마. 예를 들면 그렇다 그러면요. 입장이 짧으면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크기가 어느 분들은 제가 어떤 때는 지난번에 구독자님 진짜 안타까운 게, 아우, 진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묵은 아이가 있는데, 풍성한 거막 이렇게 큰거 가져가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농장에서. 아유, 아셨죠? 몰라요? 네, 그냥 가요. 자, 그리고 혹시 그, 웨스트 레인보우 받으시잖아요. 그 웨스트 레인보우가 조금 지나면 까매져요. 왜냐면 그 남의 그러니까 손이 닿았거나 신문지가 닿았거나 그러면 까매집니다. 근데 하엽 다 져요. 아우 그거 그러면 택배 못 하세요. 그런데 그 아이가 더 진하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왜 사요? 어머 나 샀는데 취소할까 봐. 아우 그거 농장주분한테 다남다육이 그랬다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조건이 좋은데 웨스트 레인보우는 어려워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원래 웨스트 레인보우는 라일락의 금이죠. 예 맞아 이 라일락 얘 원래 웨스트 레인보우예요. 제 손가락 보여요? 어머 웃긴다. 뭐가 웃겨요? 그리고 얘는 진짜 라일락이고. 예 그리고 또 이래요.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자 웨스트 그 라일락이 4개 보이잖아요. 구독자님 어느 거 사요? 자, 요게 1번이에요. 요게 2번이에요. 여기 3번이에요. 4번이에요. 그럼 구독자님들 저한테 골라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나는 몇번 사지? 저는 2번 사요. 그리고 1번, 2번, 제가 3번이랬죠? 3번이 제일 크잖아요. 제일 애기예요. 아유, 이제 우리 한 달, 두달 되신 분들 이거 정도는. 아유, 아셨죠? 비밀이에요. 또. 그 농장 가셔가지고 우리 다남님이 그러는데 제일 조그만 거 사래봐. 아유 진짜 그럼 제가 그 농장 못 가요. 제 모래요정 대표님하고 또 한바탕 예 그렇게 하면 싸워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아마린스 이쁘죠? 이쁘죠? 지금 안 보여요. 로비다나만 보이고 라마린스 이 아이가 엄청 입장이 컸거든요. 근데 수분이 줄어요, 줄어요, 줄어요. 아유 그래서 지금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이렇게 입장이 작아지면 난 진짜 이런 게 좋아요. 아마린스.
아마린스. 자, 그리고 할로 이게 샐러드볼이에요. 예. 작년에 어떻게 비를 일주일 맞아가지고 제가 그 목대를 땡강 떼서 심었더니 뿌리가 꽉 올라왔어요. 예. 샐러드볼. 아유, 참. 예. 그리고 온슬로우요. 금이 변해요. 이 빨간 포트 제가 4개 합식했거든요. 예. 금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안 돼? 나좀 가르쳐 드렸잖아요, 구독자님. 몰라, 한 번만 더. 아유, 오늘은 그냥 가요. 제가 바빠요. 제 뒤에 막 어디 갔다 또 회사. 예, 바빠요. 자, 갑니다. 모닝듀. 아우, 내건 이렇게 생겼더니, 엊그저께 제가 그 영상담으로 갔더니, 모닝듀 진짜, 이렇게 생긴 모닝듀가 있더만. 네. 그니까, 이렇게 얼큰이 고르면 1년 더 이상 굳혀야 돼요. 아셨죠?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요 아이는 온슬로우 금. 온슬로우 금이에요. 예. 포트 한 송이씩 다 모았다가 합식한 거예요, 합식. 예. 그리고 요 아이도 빨간 포트 모았다가 합식, 합식. 아유, 참, 재밌어요. 자, 그리고 온슬로우 특집점 갔죠? 예. 그래도 또 있어요. 저맨 끝에 가면요. 온슬로우 대빵 큰거 있어요. 온슬로우 대빵 큰거 있어요. 아유, 자, 네 개예요. 뭐, 한꺼번에 하나씩 가니까 어떡해요? 아우, 저거 한 개밖에 없는데 편집을 잘했나 봐. 아예 구독자님들 그런 편집은 못해요. 자, 어유, 요아이요? 어머, 이뻐요. 블루컬스. 사마개벨, 이쁘죠? 어우, 얘도 피어리스처럼 영상, 화면빨이 안 받아요. 아유, 참, 밉상. 근데 실제로 참 이뻐요. 네, 어떡해요? 사마개 별. 별처럼 생겼어요. 입장이 저 이런 거 프릴 종류 입장이 이렇게 프릴하게 생겨. 레이스 좋아합니다. 레이스. 근데 혹시 매장에서 보신 분들은 레이스 옷은 안 입고 다녀요? 어떻게 생겼대? 키는 크대? 배는 나왔대? 아이 구독자님들. 자, 콘 축전. 어머 세상에. 이렇게 요런 아이들 이게 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벗겨져 하엽처럼 져요. 어우 세상에 나 없이도 이렇게 뽕뽕뽕뽕뽕. 탁 터지죠? 탁 터지죠? 자, 이렇게 해서, 아유, 나 없이도 잘만, 애기들 생산 잘하죠? 축전, 축전.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진작에 봄에 탈피 다 했어요. 탈피 껍질이 여기 있어요. 예, 아유, 잠깐만요. 제가 또 젓가락은 저쪽 이제 못 가요. 젓가락은 멀어서. 제가 정리한답시고, 아유, 이렇게. 여기가, 예, 탈피해서 커졌어요. 정리하려고 집에 가려다가 제가 영상 하나 담고 가야지. 그리고 또 예, 영상에 담아요. 아유 참 재밌어요. 자, 그리고 요 제스타요. 제스타 참 멋지죠. 너무 햇빛에 도면 이 색상이 밉상돼요. 밉상돼요. 자, 그리고 네, 지금부터는 잠깐만 요거 세개 다시 보고요. 아니에요? 예. 요거 예. 로또 화분 동가리 했고요. SP 예. 예, 잘 크면 제 이름 붙여주려고 해요. 다남. 예. 그리고 얘는 레전드. 어우, 세상에. 예, 자. 예.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화분을 잘 눈여겨보세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이 화분을 하려고 합니다. 아유, 아가만 보고 화분은, 어머, 뭐였지? 이러면 안 돼요. 자, 어우, 세상에. 예, 아르제. 어우, 이쁘죠? 제 거? 예. 아, 말도 어쩜 저렇게. 얄밉게 밉상처럼한데 미워요? 파랑새? 예. 아우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할까요? 이렇게 얼큰이 큰 애기는 애기예요. 저 뒤에 한 번만 봐드릴게요. 이런 애기가 나이가 더 말. 우리 말로는 왜 만약에 매니아 매니아. 예. 제가 합식했어요. 예. 자 그리고 그 캐롤, 아유, 캐롤, 아유, 지금 말고 1년만 있다가 캐롤 보세요. 캐롤 보세요. 자, 화분을 제가 이제 요런 류의 화분을 준비합니다. 주중에 한번 나갈 거예요. 예, 한제 생각으로는 목요일쯤인데요. 혹시 변경될 수 있어요. 사정이 있으면. 어우, 더티에. 어우, 세상에, 독일 샴페인요. 이렇게 짱짱짱짱 해야 돼요. 지금 혹시 매장 가서 만져보면 안 돼요. 그냥 거의 키운 상태여서 입장이 크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1년 더 됐어요. 자, 요 블루스퍼레이즈 화분까지 같이 볼까요? 어우, 자기만 보고 화분을 왜안 보여준대. 자, 그리고, 이 노블, 이 화분이 빠졌나요? 아우, 저도 막 정신이 없죠. 예. 자, 그리고 요
피가르, 피가르. 론에반스, 샴페인. 저이그 샷실은 이렇게 그 창을 풀분으로 심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이그 화분. 이 화분이 가볍고 가격대가 좀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셨죠? 피가르, 라즈베리. 그리고 조금 다 종류가 다 다르죠. 근데 이번 차에 콩분이 빠지는데 콩분은 다음 차에 또 할게요. 워낙 이 같은 시리즈여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소속록 키우시면 이 정도일 때물 줘야 돼요. 근데 너무 빨리빨리 주면 애가 훅 웃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가기 직전에 물 주면 돼요. 한마디로 가기 직전에 물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작은 분은 저희가 콩분은 한번 또 콩분 할게요. 아유, 천천히. 자, 그리고 이 누다금 요 정도만 봐도 예쁘죠. 근데 제가 화분을 이렇게 아우 이뻐요, 이뻐. 이 화분 합니다. 근데 색상은 만약에 이 컬러 없다 그러면 맞아요. 왜냐하면 나올 때마다 한가마에서 나오는 가마 불구멍이요, 불구덕. 불구덕이라고 해요? 아유, 나도 엄마 나이 되니까 엄마가 쓰던 말을 다 쓰는 거예요. 어느 분이 댓글로 웃겨 죽겠다고 하는데요. 아유, 또 어느 분은 우리 엄마 같다고도 하고, 아유, 나도 엄마 나이 되니까 엄마가 쓰는 말을 그대로 나도 모르게 툭 나오더라고요. 아유, 옛날 방송할 때는 안 그랬는데요. 자, 이렇게. 비안트. 화분 보이죠? 이렇게 다할 거예요. 언제요? 이번 주에요. 자, 아유, 세상에. 어머, 저기, 블루 서프라이즈 너무 이쁘죠? 이쁘지. 저렇게 큰 블루 서프라이즈가 어디가 있대. 지만 샀나 봐. 아유, 다음에 나오면 말해 드릴게요. 그리고 집시. 어우, 세상에. 이쁘죠? 자, 이렇게 한 번만 다시 볼까요? 그리고 오비리떼. 요 화분은, 본것 같아요. 제가, 자, 그리고 이름이 다 틀려요. 서브림, 뭐 러블리 로즈 진짜 좋아하는데요. 제가 키우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러블리 로즈. 어우, 진짜 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더 낫게요, 더 낫게요, 더 낫게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아유, 됐습니까? 아유, 뭐좀 우리 자남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준대. 이뻐 죽겠어. 감사합니다. 아, 이 화분은 아니에요. 이 화분은 다음번에, 다음 기회에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유, 그 가격대나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보셔서 많이 구매하셨어요? 잘 모르죠? 그리고 다음번에 제가 준비하려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이렇게, 저희 다 땡땡에서 구매한, 다 땡땡, 다 땡땡. 그리고 제가, 잠깐만요, 얘 내려와봐라. 저 이쁜 화분 있거든요. 제가 다음번에, 뭐, 차기. 아우, 제가 모기만 많은 줄 알았더니 어떤 파리 한 마리가 저를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어쩜 좋아. 아유, 수컷일까요? 아유, 파리야, 가라 그럴까요? 야, 파리야, 가라 그럴까요? 아유, 참, 진짜. 아유, 왜 파리가 나를 귀찮게 하는데, 오늘따라. 아유, 얼른 영상 찍고 저기 농장 가야 돼. 잠깐만요.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러우지요, 러우. 이렇게 그, 이제 화분에 눈을 뜨다 보니, 아유, 구독자님 그런 소리는요. 이렇게 풀분도 많죠? 저는 워낙 그 수량이 많아서 오죽하면 통째 하우스를 빌렸겠어요. 아유, 키핑장에 10개 달래니까 매대요. 아유, 10개가 어딨냐고 나한테. 뭔 소리 하냐고 정신 나갔다고 막 그래가지고, 아유, 승질나가지고 제가 얻었어요. 10개 달래니까 안 주는 거예요, 매대를. 3,600짜리거든요? 정신이 나갔죠. 그래서 제가 통째로 얻었어요. 화끈하죠. 더는 안 늘어날 줄 알았는데 계속 늘어나요. 이사 올 겁니다. 자, 이 화분들도 다 눈여겨보시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다 땡땡에서 구매한 화분도 이쁘죠? 이뻐요? 자, 그리고 요 화분. 아우, 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어휴, 세상에, 화분만 보고 사나. 사진, 제가 이렇게 영상 찍잖아요. 그러면 진짜 10번에서 20번 이상을 봅니다. 왜 애들이 보고 싶어서. 지금은 너무 좋아요. 내 맘대로 와서 착 찍고 오늘도 새벽에 일찍 왔어요. 요 화분 이쁘죠? 이그 큐비금 심겨 있는 화분이 정말 없어요. 그 수량 많이 확보해서 할게요. 자, 온슬로우 아까 보셨던 느낌하고 또 틀리죠? 이 화분도 예쁜데요.
할 거예요. 다할 겁니다. 제 성격이 한다면 해요. 한다면 합니다. 자, 그리고 진짜 화분, 아니, 보셨지만, 우리 지난 영상에서 봤지만, 예, 봤지만, 한번더 보는 거예요. 아유, 그럼 애기 한번 보고 안 봐요? 베란다 한번 딱 갔다 오면 열흘 동안 안 가요? 매일 가시죠? 수시로 가시죠? 밥은 세끼 드시면서 다육이는 보러 몇번더 가요? 한 10번도 더 가요? 아니면 거기서 살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자, 그리고 어머 세상에, 예, 어유 세상에 물고픈가 봐요. 여기서 샤워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요. 날 덥다고 안 해주고 비 온다고 안 해주고 바보. 자, 이렇게 해서 자, 제가 아까 봤죠. 온슬로. 예, 제가 잠시만요. 영상 보고 계실래요? 달아놓고 갈까요? 영상 잠시만. 이 온슬로우를 어떤 화분에 심으려고 했냐면요. 그런데 제가 화분, 영상에 다 담아서 완판으로 했어요. 예. 제가 다음에 한번 꼭, 다시 준비해서, 이렇게 풀분에 있을 때와, 화분에 심을 때는 또 다르죠. 그리고 온슬로우는 왠지 제가, 왠지, 왠지.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봤는데 자꾸 또 보니까.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온슬로브 화분 가져와서 잠깐 이어갈게요. 봤는데 이 화분이요. 이 온슬로우 네 개인데 제가 이 온슬로우를 온슬로우 하나 둘셋네 개를 심으려고 사실 개인적으로 진짜 고르고 고르고 골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 화분 영상에 담다가 18번째를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이 18개를, 우리 구독자님께 양보했어요. 저 봐봐요. 착하죠? 아유, 세상에, 웬일이. 지가, 영상 담으면서 지가 착하대. 아, 맞잖아요. 여기 한번 조금 더 이렇게 보셔요. 어우, 저 아이들을 딱. 예, 그 왜냐면 온슬로우가 약간 묵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봐드릴게요. 요 정도보다 훨씬 주황색이 돼요. 예, 그래서 그 저희 우리 러우의 주황색깔 뭐 이런 정도로 주황색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유 세상에 이거 너무 예쁘겠다라고 딱네개 요거 네개 하려고 했는데요. 저기 피부에 양보, 오이는 피부에 양보한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이쁜 화분 네 개를 우리 구독자님께 양보했어요. 당첨되신 분, 아니, 구매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뭐 이건 다 지난 영상 바로 전에 봤죠? 아유, 그래도 또 봐요. 저도 진짜, 이렇게 해서 제 채널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